자, 계속해서 부귀 길수 제국을 보겠습니다. 자, 부자이고 귀하고 길하고 오래 살고 전부 좋은 것만 있죠? 그래서 어떨 때 이렇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걸 다 우리가 외울 수는 없고 또다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이 말을 가지고 이해만 하면 되겠죠? 자, 일주양건, 일주가 밝을 양자죠. 밝을 양자고 건장할 건, 건강할 건.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주에 있어서 식신이 되던 상관이 식상이 되던 재성이 되던 관성이 되던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주가 어떻게 된다? 이 나라고 하는 일주가 기본적으로 강해야 된다. 우리가 신강해야 된다 그랬어요. 신강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식신. 식신은 식상은 뭔가 내가 재주를 펼치는 거죠. 나의 재주를 드러내고 내 노력하는 거고 힘을 쓰는 거고 힘을 쓰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약하면 힘을 쓸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강해야 되기 때문에 식상을 다스려서 식생재로 재물을 만들려고 해도 내가 힘을 쓰려면 노력하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또 내가 내 재물을 다루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내가 그걸 할수 있어야 되죠. 내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재물이 나를 얕보게 되죠. 또 관은 뭐예요? 나를 그걸 하는 거죠. 관이나 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내가 기본적으로 신강해야만 이런 것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도와주는 세력은 없냐? 있죠. 어머니가 있죠. 어머니 인성은 뭐죠? 어머니는 나를 생존해 줘요. 어머니가 나에게 힘을 주고 그다음에 형제 비겁은 뭐다? 나에게 손발을 빌려주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거는 부 또는 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식신이 됐든 재물이 됐든 이 관살이 됐든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 신강해야 된다고 전제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길하고 돈 벌고 부귀하려면 어떻게 돼요? 돈이죠. 이거는 재물은 돈. 이거는 뭐죠? 뭐죠? 귀. 내가 귀하거나 내가 부자이거나 이렇게 하려면 전부 뭐 해야 된다?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강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출발은 이래요. 그다음 내가 힘이 없으면 나에게 힘을 주는 비겁이라든가 겁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나에게 힘을 주는 어머니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거를 깔고 만약에 이게 전부 없다. 내가 약하다. 그 뭐야? 내가 이것들로부터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전제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주가 양간, 일주가 밝고 건강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일주가 강해야 된다. 약일, 만약에 일주가 약하다. 일주가 약하면 뭐예요? 봉생, 생을 만나야 된다. 생은 뭐죠? 인성이죠. 인성. 어머니로부터 나를 생해주는 인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일주가 약하게 되면. 그렇죠? 같은 약이에요. 일주가 건강하고 일주가 강건해야 된다. 일주가 약할 때는 일주를 생해주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인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봉생, 인성을 만나고. 정관패인. 정관이 있으면 패인, 이 찰패자죠. 인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뭐죠? 자, 관도 어찌됐든 나를 그을해요. 그런데 이 사이에 이 관을 인성이 있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인성이 관을 기운을 빼서 인성이 나를 생해주는 거죠. 오히려 관의 극을 순화시켜서 나를 생겨주니까 정관패인. 그래서 좋은 거고, 정관 등록, 정관이 녹을 만나거나 당연히 좋겠죠. 정관어인. 자, 정관은 나를 극근하는 건데, 이 양인은 뭐예요? 양인은 나와 같은 겁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게 간목이면 이게 정관은 신금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뭐죠? 양인은 제가 을목이 있겠죠. 아, 을목이니까 묘목이겠죠. 묘목이 있겠죠. 그럴 때 신금이 묘목도 칠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정관이 뭐다? 양인을 말 불의를 짜죠 이게. 그러니까 정관이 양인을 칠수 있을 때. 그렇죠? 그런 것들. 왜냐하면 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흉살로 보는 거잖아요. 너무 드센 거니까. 그다음에 재성과 관성이 왕할 것. 자, 내가 강하더라도 먹을 게 없다. 또는 지위가 없다. 그러면 안 되겠죠. 내가 신강한데, 몸은 튼튼한데, 먹을 게 없으면 쓰게 깡패가 되는 거죠. 관이 없고 그러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부자이고 귀하고 길하고 오래 산다는 거죠. 이걸 하나씩 뜯어보면 전부 이해되시죠? 기본적인 철발 적구는 뭐다? 내가 일간이 신강해야 된다. 그 전제를 성립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재성, 식신, 상관, 그 다음에 관성, 관살, 그 특징을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 두 번째. 순살유제. 순수한 살이 제어함이 있고. 자, 실살은 제어를 받아야 되죠. 특히 살을 제하는 게 뭐죠? 식신 제살이라고 그러죠. 식신 제살. 그래서 식신 제살. 순살이라는 게, 이 순살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이 순살을 제어함이 있고. 독살 승권. 하나의 살은 승권. 권세를 이기고. 이루는 국이고. 이룬다는 말도 좀 이상하죠. 승자, 탈승자. 그다음에 살인상생. 살인상생은 이해가 되죠. 자, 뇌가 있는데 살은 흉폭한 거라고 했죠. 근데 흉폭한 기운은 어떻게 빼요? 아까 관도 그랬었죠. 관도. 인성이 있어서 순화시켜서 나를 오히려 기운을 생겨주는 거죠. 뭐죠? 마음을 돌리게 해서 나를 생해주는 기운을 순환시켜서 오히려 나를 생해주는 기운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다 좋죠. 살인상생, 그 다음에 살인상보. 살인상생이나 뭐 살인상보나 비슷한 거 같고요. 그러니까 칠살과 양인이 서로 보조하거나, 신살양정, 일간과 칠살이 균형을 이루고 있거나, 자, 원래는 더 강해야 되죠. 그렇죠? 자, 나와 칠살은 뭐예요? 나를 극을 하는 거잖아요. 극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강해야 돼요. 이거 견뎌내려면. 그래서 신과, 즉, 신이라는 것은 일간과 칠살이 양정. 서로, 균등해야 된다. 식살 양정. 또 식신도 있죠. 식신도, 이 살과 균형을 이룬다. 식신 제살하려면 식신에게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식살도 양정하고. 어쨌든 이 나쁜 살의 기운을 죽여주면 어떻게 해요? 좋겠죠. 만약에 이걸 죽이지 못하면 뭐예요?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자 권살. 제가 자양분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고 권살. 권살이 약한 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권세권자가 어떻게 약한 살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재성이 살을 생해주는 거. 거관유살, 이건 다 아시죠? 합관유살, 뭐 관하고 살하고 혼잡됐으면 안 좋다는 거죠. 하나를 제거해야 되는 거죠. 관을 제거하고 살을 남겨두거나, 살을 제거하고 관을 남겨두거나. 이거는 많이 나왔던 얘기죠. 거관유살, 거살유관. 또는 합도 될수 있어요. 어떤 게 와서 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관을. 이두 말의 전제는 이 관살이 혼잡돼 있으면 안 좋다는 거죠. 재인상재. 재성과 인성은 서로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고, 자, 재성은 원래 재극인으로 인성을 극을 하죠. 그런데 서로 가지런하게 됐고, 영인 무상. 그 다음에 영은 뭐뭐로 하여금 시키다. 그런 말이겠죠. 인성이 무상. 다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인성이 상하지 않는다. 인성을 상하지 않게 한다. 그리고 제왕성국. 재성이 왕에서 국을 이루고 있다. 이 말은 이두 개를 이으면 될것 같아요. 이으면 이렇게. 자, 원칙적으로 재성은 뭐죠? 인성을 극을 하죠. 그런데 재극이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재성과 인성이 서로 가지런해서 이 영, 이거는 사역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뭐뭐 하지, 뭐뭐 하게 해야 된다. 그죠? 인성으로 하여금 무상, 다치지 않게 해야 된다. 즉, 재성으로부터 극을 받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재성도 유지되고 인성도 유지될 수 있죠. 인성은 뭐예요? 나를 생해주는 거잖아요. 나를 생해주기 때문에 인성이 지켜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자, 다 지금 이거 이 부길 길수 다 좋게 만들기 위한 이야기들이죠. 왕식 생제. 식상이 뭘요? 재성을 생하죠. 자, 다 아시겠지만 아생식
식생제, 재생관, 관생인, 인생아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순서가. 그래서 식신이 있어서 왕한 식신이 있어서 재성을 키워줘야 나에게 부자가 되는 거죠. 상관용제 마찬가지로 식신과 같은 게 뭐다? 상관이에요. 그래서 식신이나 상관이 재성을 생해주면 나에게 재물을 갖다 준다. 상관용인, 상관이 용인을 쓴다. 인성을 쓴다. 자, 상관은 뭐죠? 상관, 경관, 이게 상관하고 재성만 쓸 때는 상관이 없는데, 상관, 경관. 이 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을 깨려고 하죠. 상관, 경관. 왜냐하면 이말 자체가 관을 상하게 하는 거니까. 관을 깨려고 해요. 아시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인성이 있어서 인극식으로 이거를 눌러줘야 뭐가 지켜져요? 관이 지켜져요. 왜냐하면 여기서 관이 뭐예요? 귀이니까. 관을 지켜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상관 용인. 상관이 인성을 쓰고. 인상 상보. 자, 양인과 상관이 서로 보조한다. 그쵸? 양인도 나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오행이니까. 자, 이거 생해주겠죠. 아생식, 아생상. 그래서 내가 내 기운을 빼서, 기운을 키워주는 거죠. 종관, 관왕. 관을 따라가는데, 종관격으로 가는데, 관이 왕이야 되겠죠. 관이 왕이야, 귀하가 되니까. 종왕. 자, 살을. 칠살이 왕하면, 칠살을 따라가는데, 칠살이 왕이야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관과 살은, 기본적으로 같다. 라고 보면 되겠죠. 원래, 이제 살은, 우리가 흉악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살도 강하면은 나쁘지 않겠죠. 자, 관은 뭐다 우리가? 사무직 생각하면 돼, 사무직. 살은 뭐다?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숙살직권. 그래서 뭐 경찰, 검찰 이런 쪽이잖아요. 의사 마찬가지. 칼을 휘두를 수 있는 분야. 그러니까 이런 쪽이 강하면 이런 쪽으로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종제 제왕. 재물을 따르는데 재물이 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종식 유제. 식신을 따르는데 재성이 있어야 되죠. 식생제로 가니까. 그 다음에 종상 유제. 마찬가지요. 식신하고 똑같고. 합화, 무파. 합을 하되 깨지지 않아야 되고. 일행 듣기. 하나의 오행이, 하나의 기운이, 기를 얻어야 되고. 그렇죠. 일행 듣기. 뭐 일행 듣기 경, 그것도 있었죠. 양신 무잡. 두 개의 신이 섞이지 않아야 된다. 다 좋은 약이죠. 암충 두경. 암암리에 충을 해서 쓰임을 얻어야 되고. 암압 두경. 쓰임을 얻는단 말이에요. 키포인트죠. 충을 하건 합을 하든 간에 암암리에 그렇게 암충을 하든 암압을 하든 간에 쓰임을 얻게 되고. 오행 채생. 오행이 채생. 좀 말이 좀 애매하죠. 오행이 채생한다. 채자가 보면 갈릴채, 두를 때 갈마들다, 서로 번갈아들다. 근데 이제 이게 갈마들다의 뜻 같아요. 서로 번갈아들다. 그래서 오행이 서로 도와주, 서로 생해주는 거. 상생의 관계가 좋잖아요. 극의 관계보다는 상생이 좋죠. 우리가 연, 월, 일, 시 이랬을 때 생의 관계.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가면은 순조롭다는 거 아니에요. 연, 월, 일, 식. 처녀는 중년은, 장년은, 노년은 순차적으로 순행한다. 생의 구조로 이루어있다. 그럼 좋게 본다는 뜻이에요. 이덕부신. 두 개의 덕이 부신. 이덕은 뭐죠? 우리가 천덕기인, 월덕기인 그 말할 거예요. 우리가 이두 개의 덕이 일간을 도와준다.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게 있어도 사주 자체에 천을 기인이 있거나 천덕기인이나 월덕기인이 있으면 뭐다? 이거는 기란 뭐죠? 신살이죠. 기란 신살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하나는 막아준다. 이런 의미예요. 이덕부관. 두 개가 있어서 관을 생해주거나, 관을 도와주거나. 이덕화살. 두 개의 덕이 살로 화하거나. 이렇게 되면 괜찮다. 귀로 갈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재성이 있어야 뭐죠?
부를 이룰 수 있죠. 그 다음에 관이 있어야 뭐를 이룰 수 있다? 귀를 이룰 수 있다. 자, 재성을 생해주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식상이다. 그래서 식상이 있으면 재물을 만들기 쉽다는 거죠. 식상은 뭐예요? 나의 재주잖아요. 내 재주가 있어야 돈을 만들기 쉽죠. 내가 인기가 있어야 재물을 만들기 쉽잖아요. 인기, 만약에 연예인을 본다고 하면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관은 뭐죠? 재물이 있어야 되죠. 재물이 있어야 관을 생겨준다. 또 여기 뭐가 있다? 관은 또 뭐가 같다? 살이다. 또 이런 게 있으면, 인성이 있으면, 만약 이게 관이나 살이 흉폭하게 작용할 때, 인성이 있으면, 인성이 이걸 순환시켜서 누굴 생겨준다? 인생아, 나를 생겨주잖아요. 그래서 이때 또 인성과 재성과 인성이 또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게 있을 때 나에게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논리만 구조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덕 부인. 자, 이거는 신살이니까, 뭐 신살은 좋은 신살이 있으면 좋겠죠. 이 월덕과 천덕이 인성을 도와주거나, 또는 이덕 부조, 부재, 재물을 도와주거나, 또는 이덕이 식신을 도와주거나, 상관을 도와주거나, 그렇죠? 이덕이 상관을 화하거나, 일주좌기, 일주가 뭐다? 귀에 앉아 있거나, 관성이 우귀, 관성이 귀를 만나거나, 다 좋은 이야기죠. 살성 우기, 칠살이 살성이 귀를 만나거나, 인수 우기, 귀를 만나거나, 아까 그렇죠? 관성인으로, 관생인으로 간다고 그랬죠? 재성이 귀를 만나거나, 재생관 하는 거죠? 식신 우기, 식극관. 이것도 잘 가야 되겠죠? 이게 뭐냐면, 이게 귀가 관이라고 하면, 원래 식극관 하면은 식신이 관을 그걸 하는 거죠. 그런데 살 같은 거, 식신 제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게안 좋게 작용할 때는 식신이 제어해주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월장 부신, 월장이 일주를 돕거나, 월장이 관을 돕거나, 계속 신살이 있어서 뭔가 하나를 도와주면 좋겠죠. 그게 사주 일주가 됐든, 재성이 됐든, 뭐, 관성이 됐든. 월장 화살, 월장 화살, 월장 부인, 월장 부재. 자, 칠살, 인성, 재성, 월장 부식, 식신, 월장 화상. 이게 다 뭐예요, 이거? 길신 우마. 길신이 뭐다? 영마를 만났다. 또는 마가 뭐다? 재성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말을 만났다. 영마를 만났다. 재성을 만났다는 게더 합당하지 않을까. 영마를 만났다. 길신이 영마를 만나면 여기저기 돌아다니겠죠? 자, 흉인. 자, 이번에는 흉악한 양인이, 흉한 양인이 봉공, 공을 만났어요. 공을 만나는 건 뭐예요? 공망된 거죠. 공망을 만나면 흉악한 양인이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게 공망이 들면은 나쁜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죠. 수목상암. 자, 수와 목이 서로 촉촉히 적시는 거죠. 적실함자죠. 저질함. 그러니까 서로 적신다. 그러니까 수가 나무를 생해주고, 그래서 나무를 제공해주고, 그런 식으로 서로 상부상조가 되거나, 그러니까 서로 적시거나 아우르거나, 그러니까 서로 상부상조가 되는 관계. 그럼 좋죠. 수가 왕하면 수의 기운도 빼고, 그 수의 기운으로써 목을 생겨주면 목도 살고, 왕한 수의 기운도 빼고. 이번에 또 목화 교휘, 휘자죠. 빛날 휘자인가? 그렇죠? 교휘. 그래서 목화가 서로 빛난다. 우리가 목화통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수가 넘치면 목으로 가서 목의 기운을 빼주고, 또 목은 목화통명, 또는 통이라고 그랬는데, 목화교의. 목화가 서로 교차해서 빛나고, 수금쌍청. 자,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가잖아요. 그때 금수쌍청. 금수쌍청은 금과 수가 쌍으로 청하다. 우리가 금수쌍청은 뭐죠? 이건 선비라고 그러죠, 선비. 세상의 속세에서 좀 벗어나 있는 선비, 그런 경우 좋고. 금목상성, 금과 목이 서로 이루었다. 뭐를 이루었을까요? 금과 목이 서로 이루었다. 원래는 금금목 하는 거 아니에요? 금금목. 근데 금은 뭐예요? 도끼잖아요. 도끼. 도끼가 목은 예컨대 갑목이다, 경금이다. 그러면은 경금은 갑목을 어떻게 해요? 장작을 만들죠. 쓸모있게 만드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동양지지라고 그랬죠.
갑목을 깎아서 뭘 만들어요? 기둥을 만들 수 있잖아요. 집 지을 때. 그런 것처럼 이 금이 목을 다듬어서 쓸모있게 만들다. 그 말이고. 수화기제. 수화기제는 앞에서 했었죠. 몇 번 더. 다 했던 이야기지만. 자, 수화기제는 뭐예요? 자, 원칙적으로 화는 어떻게 간다? 위로만 간다. 수는 뭐예요? 밑으로만 간다. 그럼 둘이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그러면 안 좋아요. 수와 화가 만나서 서로 교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만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가 위에 있고 화가 밑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화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수는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된다? 만나게 된다. 서로 그래서 이 뭉치면서 뭐예요? 태극 모양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건 뭐가 있어? 화가 뭐가 있는 건 위에 있고 예컨대 병화가 위에 있고 수는 뭐가 있어요? 병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위로 가고 밑으로 가니까 안 만나니까 안 좋은 거. 수가 위에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임. 화가 밑에 있는 게 임오일주인가요? 이런 식으로 화는 위로 올라가고 수는 밑으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수화기제가 되면 좋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거는 그 이제 그 앞에서 대부분 다 했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런 이해관계 기본적으로 이걸 이해하면서 나를 놓고 이 생어래는 관계 그래서 식신 재성 관성 그 다음에 인성 다시 나에게로 오는 거 이 관계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극하는 것과 생하는 관계를 이해하시면은 자 우리가 이 재성을 살려주고 관성을 살려주고 우리 마찬가지 살도 있고요 이런 거 이게 지금 뭐죠 부고 자 이게 부고 이게 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재성을 키워주고 관성을 키워주는 관계 자 이렇게 가면 좋은 거죠. 식신이 재성을 상해주고 그 다음에 살이 오면 식신이 살을 제어해주고 이런 식 관계 그 다음에 관살이 나에게 흉폭하게 작용한다. 원래 관살은 뭐예요? 원래 나를 극을 하잖아요. 극을 그럴 때 인성이 있어서 요 기운을 순화시켜서 나에게 도움이 주면 좋다. 이건 앞에서 다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은 이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거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런 관계를 이해하면 우리가 사주를 풀 때 좀 매끄럽게 풀 수 있겠죠.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